프로그램과 투어에 관해서 얘기할 때 프로그램 중에서 넘버원, 1순위로 왜 베트남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내가 한달 살기를 결정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해서 한달 살기 일정에 들어간다면 어차피 인앤아웃이 분명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왜냐면 어차피 항공권 티켓을, 입국 티켓과 출국 티켓을 왕복으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뭐꼭 출국을 한국으로 다시 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정이 티켓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소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어느 지역에서 살든 뭐 베트남이 상당히 기럭지가 긴 이런 남부에서 중부 북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장소는 어디를 선정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달 살기 계획을 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어떤 노력을 한다면 그게 뭐 대략 생활 베트남어 정도로 하든 뭐 약간은 수박 겉핥기로 베트남어를 배우든 아니면 진짜 몰입해서 내가 베트남어를 진짜 몰입해서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있는 동안 뭐 베트남 TV를 본다거나 베트남 글자를 빨리 익혀서 베트남 책들을 보거나 하는 노력들,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면 뭐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베트남어를 배우기 쉬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근데 왜 베트남어를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베트남에 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적으로 베트남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강사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나를 가르쳐 줄수 있는 베트남어 강사.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렇고, 이거는 뭐 유료일 테고. 두 번째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현지에서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갖다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뮤니티를 찾아서 하면은 그것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반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아주 예외적인 얘기겠지만 요것 또한 무시 못하는 그런 세 가지 경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여행하는 생활권에서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강사는 어떻게 구해줄까? 첫째, 영어를 할수 있는 베트남어 강사, 그다음에 한국어를 할수 있는 베트남어 강사, 이렇게 섭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영어로 베트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1차적으로 내가 영어를 할수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무리 없이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할수 있는 베트남어 강사를 섭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한달 살기 프로그램 중에서 베트남어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 풀을 갖다가 지금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이 되는 지역과 페이스투페이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과 어떤 그 설정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니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한 비용을 한 달에 뭐한 한국에서 뭐 과외비 정도 생각해서 한 달에 대략 20만 원 정도, 2, 30만 원,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에도 어차피 한 달이니까 뭐 횟수를 갖다가 조금 줄여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과연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배우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자, 베트남어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도 차이나가 이렇게 여기에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쭉 이렇게 인도 차이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태국,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좀 예외고, 이렇게 본토 기준으로 하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다섯 개의 국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는 일단은 문자가 좀 생소합니다. 근데 베트남어는 17세기 폴란드 선교사가 알렉산드르 드 로데스라는 사람이 베트남어에서 라틴 문자를 이용해서 베트남어 문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뭐그 전에는 베트남은 차이니스, 약간 베트남만의 어떤 독특한 글자 플러스 차이니스 한자를 갖다가 썼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라틴어 계열을 썼습니다. 동남아에서 라틴어 계열을 쓰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륙 국가보다는 약간 해안 국가에서 많이 쓰게 되네요. 필리핀도 일단은 뭐 라틴어 계열을 쓰는 거고, 보면은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역시도 그렇고, 싱가포르 영어 쓰니까 영어 싱가포르도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되네요. 베트남을 경계로 해서 해상 쪽은 라틴어 문자, 그다음에 약간 인도와 가까운 육상 쪽은 독특한 자기 나라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트남어는 라틴 문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6개 또는 뭐 5개의 성조, 남부지방 5개의 성조라고 하는데, 6개 내지 5개의 성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읽기가 쉽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흉내는 낼수 있다. 말하는 흉내. 그러면 이제 배우면서 조금 교정을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베트남어는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태국어나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보다는 배우기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강사를 우선 연계해서 한달 살기 하는데, 이렇게 베트남 한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항공료 최소 미니멈 30, 숙박료 최소 대략적으로 50, 최소 더될 수도 있고, 뭐 체류비 한 90, 의식주 관련해서 이제 먹고 여행하고 등등등.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예산을 최소
대략 한 160? 아니, 170? 요 정도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한30 정도 해서 200에서 베트남어를 배울 만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이 170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은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뭐, 대략, 뭐, 한, 20% 정도. 20%와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해서 조금 더이한달 살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험상 여행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이제 실제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억, 배우는 거, 뭐 사람을 간접 체험도 할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직접 체험해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클 테고, 근데 약간 허탈한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한 달간에 베트남어를 배웠던 기억, 그 다음에 그 어떤 누구에게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강사와 또는 그 주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특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베트남어를 꼭 배우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꼭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베트남어를 배울 만한 좋은 강사를 찾을 수 있고, 또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학원 같은 데를 갔다가 한달 정도 가서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노력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교류도 할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 달간에 있을 뭐 특별한 그 지역의 행사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서로 교류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를 이제 막 가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해 나가면, 특히 뭐 예를 들어 숫자, 또 이제 간단한 뭐 생활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 나가고, 요즘 뭐 번역기도 좋은데 챗 GPT에다가 그 내가 배울 수 있는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현지 생활이 점점 쉬워질 거다. 왜냐하면 the more we know, 많이 알면 알수록 the easier we live. 그래서 더 쉽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베트남 여행, 아니면 베트남을 몇번 갔었는데 한달 살기는 첫 번째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 베트남 한달 살기가 좋으면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 그러면 겨울 시즌에 뭐 학생들은 방학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좀 어렵겠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은 겨울 시즌이나 이런 때, 북반구 기준 북위 12도권인 동남아는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건기기 때문에 주로 태국,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주로 건기입니다. 겨울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덥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베트남어를 배우면 짧게는 3년, 집중해서 봤을 때 길게는 아무튼 10년 안에 베트남어에 일단은 익숙해질 수 있다. 이 익숙해진다는 말은 베트남어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건 언어를 전공하는 수준에서 마스터가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생활화를 그쪽에서 하는 경우에 좀 쉬워지지만, 그냥 뭐 대략 한달 살게 한다고 해서 그 언어가 언어를 리스닝 자체를 한다거나 스피킹 자체를 유창하게 한다거나 이거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듣기 뭐 이런 것 중에서 익숙해진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 언어적인 어떤
영향,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 기준으로 뭐 잘로에서 이제 서로 문자 텍스트를 할때 경험상 베트남어가 그 라틴 계열의 형태를 치고 있고 성조 표시가 있고 다양한 알파벳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알파벳 타이핑을 해도 약간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알파벳 타이핑을 해서도 서로 문자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어는 어느 정도만 조금 관심을 갖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베트남어 한달 살기 할 때는 일단 베트남어를 배우자. 이상, 왜 베트남 한달 살기 프로그램에 베트남어 배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